I was just thinking this morning or today.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생각했습니다.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초대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,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자 할 때,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가 되는 것, 이것이 열쇠입니다.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릴 때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십니다.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루 종일토록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. 하루를 마칠 때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. 우리의 마음이 또 순결한 마음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주님 거하시는 초소가 됩니다. 주님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는 것. 죄를 미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.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을 환영하고 있습니까?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?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.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. 그리고 주님과 함 식탁에 앉아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는 것이죠. 우리의 모든 대화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것. 여러분의 영의 눈과 귀가 이전보다 더 놀랍게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.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께 이야기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. 설거지를 할 때나 아이들을 잠자리에 눕히려고 할 때 주님을 그 자리에 초대하십시오. 축복합니다.